아침에 다들 나가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밥도 싸고 싹 끝났어. 지금 이제 설거지 대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니까 손톱도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손톱도 잘 기고 머리도 잘 기는 것 같아요. 뭐 야한 생각하면 그렇다는데 오늘은 웬일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바람도 불고 날씨가 선선하더라고요. 발이 시려워서. 제가 색깔 양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말이 짝이 없어. 또 어디다 놨는지. 이렇게. 색깔 진짜 이쁘죠? 뭔 놈의 색깔이 이렇게 많냐. 이것도 없어지고, 이게 한 짝씩 없어졌네. 짝 없는 얘네들 한번 신어볼까? 추우니까 신어보자. 저번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스타우브 세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레페 팬하고 라이스 꼬꼬대 작은 거 하고 0.75 쿼터 조금 작은 거 샀는데 저기 너무 깊숙이 나가지고 아직 못 꺼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게 이거. 이게 후라이팬이 망가졌잖아요. 논스틱은 쓸 땐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저는 제로 웨이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기가 좀 그래요. 이게 크레페 팬인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언박싱. 오호, 기대되지 않아요? 나 기대된다. 오,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빼야 되나? 일단 꼽아놔야 돼. 이거 이제 이렇게 뭐지 그거 이렇게 미는 건가 봐. 이렇게 쫙쫙 펴주는 건가 봐. 그리고 이거는 뒤집개 같은데 조금 거시기해 보이네요. 오 묵직하다. 꽤 무겁네요. 그럼 닦아서 크레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만드는 거라 또 어떤 또 해프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레시피. 근데 뭐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볼 수가 있냐. 아예 뭐 볼 수가 없어. 접어두자. 언제 산 거냐. 이제 쓰네. 이게 B라고 되어 있잖아. B라는 게 약간 만들 때 조금 하자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을 했는데 이거 띄고 얘도 띄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디갔지? 문제였나? 없네. 문제가 너무 없어. 너무 깨끗해. 오 무거워. 다음에 코팅되어 있는 거는요 그냥 닦아도 괜찮더라고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한 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물로 닦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세제를 예스 써도 돼요. 처음이니까 약간 따뜻한 물로 닦아줄게요. 너무 좋다. 나 이거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크레페 한번 해보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뭐지 저거? 전화기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불이 조금 올라오면 여기를 줄일게요. 시가 안 보여도 너무 안 보여. 전화기로 막 확대해서 봤더니 오호 원 컵 믹스. 이게 안 들어가네.
이렇게 원컵 믹스 하고 크래피 믹스 투 에그 원컵 워터 그리고 버러를 한 요 정도 일단 녹여야 될 것 같아. 오, 이게 불이 올라왔어요. 줄여놨대. 버러를 넣었어. 잘 섞였어요. 나이스. 지금 열이 가해졌기 때문에 세게 하면 조금 탈 수 있으니까 조금 크게 해야 되잖아, 그쵸? 접어먹어야지. 아이스크림이 없네. 아이스크림 크레페도 맛있지 않나? 된 것 같은데. 아, 이게 됐어. 이걸 어떻게 뒤집지, 이거를? 아, 이게 조금 불안하다. 오, 예스. 조금 더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난이도 상인데 고 난이도에 스킬이 필요해. 아, 주부 경력 20년이 넘었는데. 와, 어머. 얘 어떡하지? 좀 들러붙었어 이게. 아, 어떻게 얘? 아, 이게 좀 들러붙네요. 처음이라 그런가? 아, 이거. 아우, 이거 좋다. 아우, 계란을 아예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괜히 논스틱을 쓰는 게 아니야. 아, 이게, 들러붙네. 아, 뒤집어 볼게요. 아우, 쉽지 않구나, 이게. 아우, 맛있게는 됐다. 얘는 언제 쓰는 거냐고. 이거를 뒤집어 볼게요. 와, 아, 뜨거. 와, 괜찮다. 여기가 타는구나. 이렇게 불러붙어. 오, 와, 이거 진짜 크레페. 와우. 너무 맛있어 이거. 어, 좀 그렇다. 불량 아니야 이거. 오. 불안해 세게.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데, 그쵸?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잘 된다. 오, 이게 그래서 필요하구나. 어머나. 계란이 안 섞였나봐요, 가운데가. 이게 평평하게 해주네요. 아, 그런 역할이네, 이게. 이렇게 해서. 괜찮다. 와, 이제 금방 익네. 오, 와, 아주 빨리 배워 나는. 오, 간다 간다 간다. 야, 오, 됐다 됐어.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터키에서 나오는 빵 있잖아요. 그런 맨빵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이름이 뭐지? 그렇지. 와, 와, 이거는 진짜 완전 와우. 오, 완전 퍼펙트. So nice. 오케이. Okay. Yes. 아니, 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 잘 돼. 6그릇에 스파츌라를 샀는데요. 소스 긁을 때나 파스타 병 안에 이렇게 막 긁을 때 이게 필요하더라고. 근데 또 마침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우리 아들이 월급 탔다고 20불을 줬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위핑크림 긁어보자.
와, 너무 잘 됐죠. 완전 죽음이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와, 긁어보자. 이렇게. 와,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던데. 아, 그거 살걸 그랬나? 좀 크네. 아, 세일 끝났는데. 아, 잘 긁어져. 너무 좋다. 포도를 이렇게 골고루 넣어주세요. 어느 쪽으로 씹어도 포도가 탁탁 씹히게. 다 식었다. 포도도 좀 말아볼까? 아니야. 다 망가졌어. 그냥 먹자. 단 거는 밥 먹으면 조금 땡기는데 단 것만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좀 필요해요. 김치가 땡기는 맛이에요.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우리 아들 겁나 좋아하겠다. 5, 3, 9. 이렇게 조금 해서 엄청 귀여워. 먹을 게 없어. 오늘 저녁은 스타우 팬에다가 파전을 해 먹으려고 그래요. 물을 써줍니다. 이거 7mm 정도를 했거든요. 제일 두껍게. 아, 이게 됐어. 좀 더 짧아야 되네. 얘가. 이 코드를 꼽아놨어. 이 바보가. 오, 굿.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이거는 진짜 조심하세요. 7mm라니까 이렇게 두껍네요. 그리고 고추는 3mm로 자를게요. 들어가면서 좀 눕혀져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길게 잘 세우면은 이렇게 잘 썰어져요. 잘 썰린다. 이게 이 조기는 하나씩 빼가지고 이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지느러미. 이 쬐끔에도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이 비늘도 긁어줘야 돼. 아, 오호. 봐봐요. 엄청 귀찮아. 먹을 것도 없는 애가 있을 건 다 있어. 비늘도 많다. 많아, 많아. 아, 상당히 많네. 갈라서 내장을 빼주면 좋은데, 내장까지 빼면, 삐쩍 말라가지고, 아, 볼품이 너무 없어져. 안 돼.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닦으면. 아, 깔끔하다. 6마리는 저 혼자 할게요. 아, 또 혼자 하다가 찔렸어. 아, 조심해야 돼요. 얘 아, 까칠해. 얘가 좀 아, 찔렸어. 매운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조기
조기찌개? 국화 한 장 넣으면 될까? 국화 한 장. 비린내? 미리 액젓은 좀 넣어야지 맛이 날 것 같은 불안감. 고춧가루 팍팍. 오 예스. 후춧가루 예스. 마늘 예스. 예스. 헌다 MSG. 장은 조금 텁텁한데 그래도 조금 넣을게요. 조금만 한 이만큼 조금만 더. 저번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진짜 맛있었어.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매번 맛이 달라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된장을 조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조림할 때는 여기에다가 굴소스 같은 거 좀 섞어서 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런데. 한 마리. 멋있는데? 두 마리. 예스. 세 마리. 매운 거는 그날 기분에 따라 넣을 거니까 냉동실에 얼려버리려고. 하나 넣을까? 두 개만? 그래 너무 조기 매운탕 밀프랩 두 개 성공. 오뎅은 나중에. 막 쑤셔 넣은 것도 나중에. 팔사랑 공장 해놨다? 아 맞아. 내일 먹어. 잊어버렸어. 계란 후라이가 조금 궁금해서 계란 후라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확실히 무거워. 무겁기는 무거워. 너무 싱겁다. 좀 들 그거 있구나. 다시가 난다, 나. 다시가 나. 맛있어. 조금 불러붙는다. 큰일인데? 와, 좀 불러붙어. 이게 약간, 기를 조금 들여야 되나봐. 이게, 가운데가 그러네? 근데 이게 좀 들러붙는다. 많이 들러붙는다. 많이 들러붙는다 이거. 약간 맛이 그거 썼을 때 기억나네. 생각나네. 까만 물이 안 나오는데 이게 좀 길이 들여져야 되나 봐요. 기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필요한가? 그리고 불. 세 개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오, 움직이네. 오, 잘 움직이. 오! 이건 밀가루에 적합한 팬이네. 크레페? 밀가루? 밀가루 팬이네. 밀가루 팬. 계란 팬이 아니야. 된다. 됐어. 이런 거 진짜 좋다.
조금 더 넣겠어. Very good. 맛있겠다. 아, 근데 얘를 또 수습해야 되네. 아, 이게, 아,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 수습은 제가 잘 해볼게요. 안 되겠다. 될까? 아, 이거, 어우. 손이 가네, 손이 가. 러스틱 절대로 안 쓰기로 했는데, 아, 이런 식이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기름 너무 많이 먹는데, 얘. 아, 이러면 곤란한데. 이제 먹을게요. 제일 까난 조기 매운탕 나왔습니다. 오메가3를 담당하고 있는 기름이 아주 쫙 떴습니다. 아우, 몸에 좋습니다. 크레페 팬으로 구운 파전입니다.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야. 맛있는 밥도 준비됐습니다. 얘가 두부 부치려고 산 건데, 이렇게 센 불에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싼 거는, 아, 머리 아파. 마지막은 배춧가루가 좀 모자라서 계란 하나 했어요. 이게 정식. 한번 들러볼까요? 이렇게 들러붙네. 아, 큰일 나. 난감하네. 베킹소다. 크레페 팬하고 슐갱이 하는 동안에 밥맛을 잃었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어, 간장에 식초를 넣었더니 상큼하네. 아, 밀가루 조금 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맛있었는데. 아, 밥맛이 없었는데 또 밥맛이 사네. 맛있는데? 여기다 식초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봐요. 아우, 입맛이 막 돌아오네. 맛있어. 아, 먹을만하다. 이 조그만 조기가, 이게 매운탕 끓이면 은근 또 맛있어요. 은근 먹을만해.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잘 못 발라 먹어요. 국물은 먹는데 나머지 내가 발라 먹어. 이게 쬐깐한데 또 살이 있어. 보이시죠? 살 많아. 이게 또 살이 맛있어. 이상하게 큰 거 하면은 다시가 어쩌다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큰 거는 이렇게 튀겨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조그만 게 자연산이 돼요. 뼈까지 먹어. 고기가, 어우, 생선 많네. 아, 맛있어. 아, 오메가 뜨네. 이게 아, 목에 가시가 걸렸어. 가시 조심하세요.
글만 잘 들으면 이건 평생 쓸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계란 프라이가 안 되냐고.